세 번째 문제입니다. 창동 부강? 아, 그 쌍문. 쌍문 어딨어? 아, 어렵다 이거. 처음이다. 일단 일단 부강이다. 처음인데. 쌍문 부강이다. 일단 내가 안목부터 해온다. 그래서 정신 위 몇 호 선가요? 요거 세 개 해주세요. 프로선이요? 난 제가. 오케이. 한 세 개 끝. 버스 타고 가고 싶다. 한 번 더 지면 이제 아예 라운드가 날아가는 거니까. 너무 짧아서 사실 외우기가 너무 쉬웠고 먼저 누른 사람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이었어요. 양 팀 다 태블릿을 닫아주세요. 쌍문 수유 미아 미아 사거리 기름 성신여대 입구 한성대 입구 해와 동대문에서 1호선 환승. 동대문 종로가 종로상가 안구 경복궁 땡. 환승 호선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에게 동대문 라임. 아니야 3호선이야. 3호선. 아. 아니요 얘기 안 하셨어요. 예. 네. 3호선 갈아타는 거 안 해버렸구나. 제가? 몰랐어. 아 괜찮지. 지하철한테 너무 오래됐어. 쌍문 수유 미아 미아 사거리 기름 성신여대 입구 한성대 입구 해와 동대문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서 종로 5가 종로 3가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서 안국 경복궁 경복궁 독립문 무학재 무학재 홍제 녹번 불광 정답입니다. 1점 획득하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맞아요. 아, 너무 처참하고 아 팀 잘못. 두 번의 게임을 먼저 이긴 블랙 팀이 베네핏 게임 최종 승리입니다. 아 원래 암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 잘하셨어. 아니에요. 어, 엄청 잘했어요. 아니야. 죄송해요. 너무 못했어. 제가 아까 술을 먹어서. 네, 제가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아 내 게임이다 했는데 한 시간 전에 깡소주 맥주를 소맥으로 원샷 드링킹 하니까 와 아예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글씨도 못 읽겠더라고. 너무 죄송합니다.